네, 오쌤의 더빙 시작합니다. 네, 아침에 8시 알람이 울립니다. 올것 같지 않던 날이 와버렸습니다. 4월 23일 콩쿨 날이죠. 일단 알람을 종료시키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날짜를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뭐래, 스트레칭을 하고, 또 아침을 먹고, 씻고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손목 보호대 자랑. 네, 이렇게 밖에 나와서 걷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아휴, 마치 제 마음 같네요. 또 열심히 열심히 걸어가지고, 연습실로 갑니다. 오, 나이스. 딱 초록불이에요. 얼른 얼른 걸어야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을 잘못 찍겠어요. 다른 사람 얼굴 찍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땅만 주구장창 찍고 있어요. 다들 어딜 그렇게 가는지 즐거워 보이네요. 나이키 손목 보호대 잊지 않고 딱 차고 왔습니다. 손목 대장까지 딱 보호해줘야죠. 열심히 걷고 있네요. 아유, 땅만 찍고 있네요. 정말 볼게 없어요. 제가 봐도 정말 볼게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땅만 찍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람 많은 거 보이시죠? 차도 많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거무잡잡하게 입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들 놀러 가나 봐요. 아,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러 가나? 또 열심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횡단보도 건널 때는 옆을 잘 봐야 돼요. 차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저희 학교가 보이네요. 경성대학교. 저기 있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횡단보도도 초록불로 바뀌어요. 차가 왜 이리 많은 거죠? 있는 연습실이 제 연습실입니다.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끝도 없어요. 오토바이들도 많아요. 너무 많아. 큰일이에요. 아, 더빙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오, 초록불이에요. 구두 신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습실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기 경성대 4번 출구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또 땅을 찍고 있네요. 오, 여기입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3층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3층. 또 열심히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체력이 저질이라서 힘들어요. 숨이 차요. 네, 여기 도착. 이제 비밀번호 찍고. 네, 저는 실내화가 방에 있기 때문에 안에 가서 갈아 신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 5번 방. 네, 영상에서 늘 나오던 방이죠. 어제 생방송 하던 그대로 있네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뿌이. 네, 지금은 꼭 챙겨야 되는 거. 손수건, 땀을 닦기 위한 손수건. 손이 시릴 수 있으니까 손난로. 그리고 또 눈이 건조할 수 있으니까 눈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악보. 그리고 레몬워터. 옛날에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길 좀신걸 먹으면, 긴장될 때신걸 먹으면 좀 입에서 침이 나와서 조금 괜찮다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뾰족구두 연주할 때 신을 거예요. 네, 오늘 화장도 진하겠는데. 보이시나요?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주지? 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화이팅! 네, 지금은 피시나라는 곡을 연습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은 많은 거장들도 연습하려는 곡인데요. 이제 손가락 근력 강화를 위한 곡입니다. 네,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이걸 매일 쳐주면 손가락 근력이 커진다? 향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케일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악보를 보면서 천천히 이제 한번 준비한 데까지 쳐보는 연습을 합니다. 왜 소리가 안 나오냐면 이제 뒤에 대회 때 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소리를 지웠어요. 연습 영상 때는. 아니 이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번 틀리면 다시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이미 틀렸는데 말때좀 실수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요. 자막 열심히 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대전에 손 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어휴, 어쩌면 좋아. 너무 긴장돼요. 네, 이번에는 그랜드 연습실을 빌렸는데, 자, 대회장처럼 이렇게 뚜껑도 열어주고 악보를 보면대도 빼주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좋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보면대는 옆에 조심히 잘 세워주고 이제 1시간 빌렸기 때문에 타이머, 아이고, 타이머, 네, 시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 맞춰서 딱 출발해서 거기 대회장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연습을 하려나 봅니다. 이제 정말 실전처럼 연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 왜 쳐다보냐면 제가 좀 짧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쳐다봤어요. 실전 때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칭찬은 받았어요. 열심히 친다고. 잘 친다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진짜 열심히 친다고 들었는 많이 봤어요. 왜 다시 뚜껑을 내리냐면, 이제 뚜껑을 열고 쳤는데 너무 소리가 가벼워가지고 다시 뚜껑을 닫았어요. 또 다시 일어나죠? 보면대를 다시 끼워요. 네, 뚜껑을 내렸는데도 소리가 가벼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마음 잡고 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다시 계속 치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30분이나 되는데. 어떡하죠? 아이고. 저는 이제 소리는 안 들리지만 손 위치나 이렇게 손이 막 튀는 그런 걸 보면 어디를 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저도 이 시간에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더빙이라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땐 정말 그냥 열심히 연습만 했어요. 뾰족구두도 신고, 왜냐면 무대에서는 뾰족구두를 딱 신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이죠. 왜좀 편한 구두도 있는데 뾰족구두를 신었냐면, 이 노래가 좀 강렬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좀 뾰족구두를 신으면서 또각또각 소리 나고 당당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또각 구두를 신었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귀걸이도 조금
아, 여기 이렇게 한번 보이시나요? 이렇게 귀걸이도 평소에 착용하지 않아요. 귀걸이도 착용했습니다. 오늘 뭐 머리 잘 모르겠지만 머리도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치고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그랜드까지 빌려서 한 이유는 대회장의 피아노가 그랜드이기 때문에 어디 브랜드 건지는 이제 뭐 대회 때마다 다 다르지만 일단 그랜드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랜드 한 시간을 빌려서 이렇게 쳤습니다. 자, 폰도 안 보고 말없이 피아노만 쳤어요. 왜냐면 너무 긴장도 되고 연습만이 살 길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연습 다 하고 대회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왔던 길 다시 돌아갑니다. 왜 저렇게 걷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또 밖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까보다는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태양이 그래도 보이고, 햇빛이 뜨거워졌어요. 오, 지금 떴다. 타이밍 좋게 초록불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또 땅만 찍고 있어요. 아까 아침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땅만 찍고 있어요. 오늘 뭐제 모습보다 땅 모습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경성대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 그 뭐시기냐 횡단보도 인파 간접 체험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우, 지금 사람 짱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밀려요, 밀려. 네, 제가 약간 길치기가 있는데 이제 로드뷰를 보면서 대회장이 어딘지 미리 파악을 해놨거든요. 좀 가는 길이 쉽더라고요. 처음 보는 장소인데. 그래서 이렇게 쭉 걷기만 합니다. 차도 엄청 많더라고요. 다들 뭐 놀러 가나?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긴장하면서 대회하러 가는데 또 열심히 열심히 걷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부경댁 근처에 왔습니다. 또 열심히 열심히 쭉 걸어줍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영상 시작했던 그 부분쯤 맞습니다. 열심히 걷는 제 발. 오늘 구두 신고 고생이 많았네요. 열심히 걷습니다. 근데 몇 블럭 내려가야 되는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가야 돼요. 징크 학생이 뚜루뚜루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있으면 인사라도 할라 했는데 안 보였어요. 사실 언제 일하는지 까먹었어요. 네, 부경대 정문까지 왔습니다. 한 블럭인가 더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네요. 여기서 가네요. 오, 저기 바로 앞에 보입니다. 저기 장소 이름을 까먹었어요. 무슨 청년창조발전소. 네. 제가 갈 곳은 3층 문화예술공연장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또 열심히 걸어줍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심장이 마구 떨려요. 네. 여기 피아노 대회장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찍지를 못했어요. 제 번호표 찾고 끝났습니다. 네, 제 차례가 돼서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다 같이 감상해 보시죠. 실수 많이 했는데 이쁘게 봐주세요. 약속 지키려고 영상 올립니다. 네, 저는 의자 높이 맞추면서 제 위치 맞추면서 그 피아노 건반 한 번씩 닦으면서 이렇게
제 마음을 긴장된 마음을 추스리고 합니다. 네, 이제는 연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갔을 때 제가 한 10분 일찍 정도 갔는데 그 52번이더라고요. 제가 57번이었고 근데 제가 대학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저 하고 이제 휴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뭐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계속 전공하시는 분들 이렇게 일반부 분들 하시는데 네,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아 후회는 없이 쳤고요. 아 처음에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쳤던 데를 또 쳤는데 그냥 당황하지 않고 계속 뛰어서 쳤답니다. 아 수석이 불연하네요. 후련하고 아 뭔가 체한 것 같던 느낌이 싹 내려앉은 느낌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되려나 브이로그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